여기가 거기죠? 이렇게 내려왔죠? 여기로 뭐안 갔죠? 이쪽이죠? 소드 제주를 키카드 내? 예. 이미 내가 다 따버렸잖아? 해킹으로? 내 화질은 정말 좋습니다. 대박인데. 그때 구름과자님이 몇번 그게 화질이 겁나 좋아서 어드밴스드 워페어 할때좀 보시지 않았나? 어드밴스드 워페어인가, 그러니까 콜 오브 듀티 어드밴스드 워페어였나 아니면 크라이시스 3였나? 문 열리는 거식입니다. 다시 닫혀. 닫혀야 되는데 여기 그 녀석이 있거든요. 지금 싸우면 안 되겠죠? 자, 나갑시다. 근데 어드밴스드 워페어는 사실 그걸로 보는 게좀 이득이긴 해. 지금 왜냐면 워낙에 그래픽이 좋은 게임이라. 다 갔죠? 가도록 나가도록 하죠. 이게 그냥 막싸움입니다. 막싸움. 사실 아까 그 녀석 구해준 것도 있긴 하지만, 예, 그냥 거의 막싸움이죠. 그런 건 없을걸요? 예, 그래픽 보기 그러니까 그래픽과 연출을 보기 위해서 사실 게임을 하는 거죠. 야, 이렇게 잘 만들었구나. 야,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나, 콜 오브 듀티 어드밴스드 한거 보면은 감탄사만 겁나게 많을걸? 예, 그리고 그거는 조금 까다로워요. 그 방송하는 사람이 되게 까다로워요. 트위치는. 깔아야 되는 프로그램 몇개 있어가지고. 게다가, 소스도 좀 잡아먹고요. 모던 워페어 사실 시나리오 보면서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모던 워페어도 액션이나 연출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 잠깐만, 또 팔고 있나? 혹시나 모르니까. 아, 저 무게 때문에 조금 귀찮긴 하네요. 이런 게 만약에 타카유키를 영입했으면은요, 전투면에서는 살짝 떨어졌을지 몰라도 왜 무게면에서는 진꾼 역할을 확실히 해주거든. 자, 이거 팔고. 쓰레기 뭐몇개 없었네. 이런 거 팔고요. 저게 이게 커스터마이징들인데. 그쵸, 또 솔직히 뭐 떨어지는 건 없다고 봅니다. 떨어지는 건 없다고 봐요. 나온 것도 다 보통 이상은 다 했다고 생각이 나. 근데 그게 좀 갈리겠죠. 정말 게임스러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욕을 많이 할 거예요. 이게 게임이냐고. 차라리 영화를 만들지 그랬냐라는 말을 많이 할걸 아마. 차라리 만화를, 아 뭐야,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지 뭐 이런 거. 얘도 참 이것저것 좀 이것저것 있을 텐데. 아, 이거죠. 자, 이거 이것과 여기서 살수 있는 게몇개 있는데. 이건 이거 하나였나? 필요한, 아, 이래 필요한 게 저거 하나였나 보네. 선제 공격력을 3 늘려주죠. 행동 점수를 1 줄어드는 대신 선제 공격력 늘려주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건데요? 어떤 게임인데? 이게 바로 얘를 위해서 내가 해놓은 건데, 행동 점수가
얘가 7, 8, 9, 9인데, 9 딱인데, 1이 더 늘어나지, 얘는 지금 행동 점수가 10이 아니어도 되지. 헤드샷 같은 게 이거는 이제 거의 뭐 이걸 얘를 주고, 이 선제 공격력을 얘를 주고, 행운 이 회피율을 얘를 주죠. 이러면 선제 공격력이 18에 25가 됩니다. 회피율은 포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잘 다가오지도 못해. 디오더? 바로 여기서 두 가지 여기 있다. 두 가지 그 퀘스트를 칩 찾아주는 것과 그리고 하나부터 뭐였더라? 아, 칩 찾아주는 거 하나구나. 두 가지가 아니라 이칩 찾아주는 거. 그리피스의 역사. 저거는 그냥 역사책일 걸? 뭐 스킬 올려주는 게 아니라, 그지? 쓰레기 치지, 아, 안 되네. 얘한테 주고요. 디오도 18, 뭐, 거시기 뭐시기. 그렇군요. 사실 저는 그렇게 편견이라기보단 뭐 게임을 이래야 된다 그런 건 없어가지고 그냥 즐거우면 된다라는 주의라 재밌게 하면 된다라는 주의라. 근데 나는 스포츠하고 레이싱은 정말 제가 못해서 안 해. 못해서. 그나마 레이싱 할 만한 게 방구차 정도? 아주 그냥 차 운전하는 것만 나오면 아주 먼저 손이 얼어. 여기도 상자가 있었는데 누가 따갔네? 왜요? 스포츠 저 피파 한창 나갈 때 그땐 재밌게 했는데. 근데 그거는 혼자 하는 재미는 별로야. 혼자 하는 재미는 별론데 내기 재미지, 내기 재미. 밥내기 뭐 이런 거. 겜비 내기. 자, 여기 들어가는데 한 군데 있고요. 에드윈, 얘도 뭐였는데? 무기 부적, 삼손의 시련. 얘는 그냥 설명해주는 애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려면은 이제 여기 주님의 민병대 그 산으로 가려면은 이 시련이 있는데 세 가지 시련이 있는데 그세 가지 시련을 말해주는 거죠. 농구 게임도 해봤죠. 저 게임은 그래도 닥치는 대로 거의 안 가리고 많이 했는데. 단지, 예, 그건 사실 취향 차이야, 취향 차이. 스포츠는 잘안 하길래. 재미를 크게 못 느낍니다. 혼자 할 땐. 근데, 내기 할 때는 참 재밌어요. 내기 할 때. 특히나, 내기 할 때는 지뢰찾기도 재밌지. 지뢰찾기도 얼마나 재밌는데. 여기에 칩칩 그 녀석이 있거든요. 일단 여기 들어가서. 예. 눈에 불을 켜고 지뢰찾기 하지. 지뢰 어디냐? 이 녀석 있나? 저 녀석이었나? 여기 얘다. 크리스의 뺨에는 거칠한 잔수염이 나 있으면 목젖도 튀어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머리도 가발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크리스가 남자가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한데, 난이 방이랑 얘기 안 해, 저리 가.
지금 내가 남자라는 소리냐? 이런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야. 아, 여자였나? 매니가 보냈지. 돈을 지불한대요. 예, 왜, 얘가 그 칩을 가지고 도망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그거예요. 예, 자기가 이겼는데, 예, 쫓아내더라. 잘 따고 있었는데. 맘에 안 든다. 칩 틀고 도망가자. 그래서 도망 거래. 근데 너무 집요하게 거시기 해가지고 지쳐가지고 나한테 좀 그것만 칩만 가지고 가자, 가달라 이런 거죠. 알렉스 바르무데스. 얘는 데리고 와도 됩니다.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싸우거든요. 동료는 아니고 잠깐 동행하는 정도인데요. 얘는 자기 동생을 찾아서 이 주님의 민병대 쪽으로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동생이 그쪽으로 뭐야 입대를 했나? 아무튼 그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동생을 찾기 위해서 예 도움을 구하는 거죠. 삼성 그 시련이 꽤 혼자 살아남기 어려우니까. 아, 그냥 열리네? 야, 이것도, 예, 이게 불가능이거든요? 나 저것도 알아내야 되는데, 참. 나 저것도, 저게 아마 비밀번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힌트야. 신의 진실에 거역하는 그것은 중질지니 그를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의 심판을 받게 될지어다. 제임스 킹, 교회 부흥의 시간, 시즌 4, 에피소드 2의 대사 중. 이게 아마 이게 그걸 텐데, 힌트일 텐데, 나 저거 못 찾아냈어. 아이고, 아이고. 스퀴진? 예. 이미 있는데요. 클레릭. 자, 잠김. 저장 한번 하고요. 오, 젠장! 젠장. 야, 이거 나머지도 폭탄 있나 봐봐. 이게 내가 볼때한네 자리 아니면 여섯 자리 둘중 하나일 텐데. 제기를 야 대집하면 어떡해? 나 저장 안 해놓은 것 같은데. 풀무님 어서 오세요. 해놨나? 아이씨 안 해놨잖아. 저것도 안 터졌으니까 다행이네. 아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여기 그 있었지? 오, 잠깐. 주먹으로도 열 수가 있네? 주먹으로도 열 수가 있어? 포커칩으로 가득한 가방.
저거 두 개 얻은 거 아닌가? 하나 더 있지 않나? 저기 퀘스트 완료 템인데 하나 더 있죠? 저장하고요. 대실패가 뜨다니. 아 또! 이건 다시 고치기도 어려워. 68%가 차라리 낫지. 27%는 와, 뭐 대단한 거 들어가 있길래 딱 열어보니까 총알 한 두세 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어쩌시고 우리? 오, 그래도 뭐 그래 이 정도면 인정할 만하지. 잠깐만, 애들이 스킬이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이제 쓸 게 별로 없어서. 이거를 좀 알아냈으면 하는데요. 일단 자, 잠시만요.